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고마우신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선생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함께 느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아니,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요. 우리 반에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이름은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루는 수학 시간이었어요. 반 친구들은 연산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머, 숫자들이 너무 헷갈려. 친구들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띵동 소리를 내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죠. 김 선생님은 마치 마술사처럼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짠! 아이들은 와, 정말 쉽네요 하고 외칠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어요. 미술 시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색칠 공부도 하고 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항상 우리 작품을 칭찬해 주셨답니다. 너무 멋져요. 여러분 정말 예술가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토닥토닥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어느 날 소풍을 가는 날이 왔어요. 김 선생님은 버스 안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피크닉 장소에서는 숨바꼭질도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김 선생님 덕분에 매일매일 새롭게 배울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칭찬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김 선생님. 항상 기억할게요. 자, 이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두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이야기를 통해 감사의 중요성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